자, 오늘 HLB 흐름이 좀 많이 안 좋았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부분이 이 한미약품의 기술 개발 반환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그런 상황을 보면은 오늘 그냥 뭐 덩달아서 하락을 했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하락할 일이 아닌데 그냥 덩달아 하락했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로 하락한 부분도 있고 지수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밀렸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이 기술 수출 반환이죠.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반환. 그 부분이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그것도 다 그냥 핑계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궁경부암 폐암 6종 임상 결과 아주 탁월하게 나왔다. 이렇게 또 기사도 떴죠. 자, 리보세라닙의 미래는 아주 밝습니다. 아주 밝죠. 답이 나와 있는 게임이죠.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항서제약에 나와 있습니다. 항서제약에 정답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리보세라닙은 이런 겁니다 하고 답이 딱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리보세라닙 이런 거고 그렇게 되면 주가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갑니다 하는 게 정답지가 딱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만 흔들어 버리면 또 이제 이것도 뭐 리보세라닙 뭐가 좀안 좋은 거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또들수 있죠. 자, 들수 있고 뭐 시젠이 오늘 뭐 상당히 강력하게 올라갔는데 자 그쪽이 또 상당히 이제 부럽고 또 이제 조바심도 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장기 투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가치를 보고 간다는 게 참으로 어렵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또 이렇게 또 한번 흔들렸다가 저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또 저기에 또 휘둘리고 자 그런 상황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이 특히나 이제 지금 바이오 이 기술 개발 주들은 신약 개발 주들은 특히 어디에서 이제 기술 반환이 됐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이거는 좀 이제 크게 악재로 보통 작용이 됩니다. 보통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참 타이밍도 좀 좋지 않았죠. 아주 이렇게 탁월한 결과를 보여줬는데 지금 하필이면 이때 이제 또이 시장 분위기도 뭐 미국 시장도 좀안 좋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기술 수출 반환 이게 이제 딱 뜨면서 이런 부분이 다 상세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리보세라닙은 기술 수출 반환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직판이죠. 직판. 직판이고 지금 중국에서 지금 만들어서 잘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캄넬리 주막과 리보세라닙의 이런 병용 데이터는 아주 탁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중장기로 보고 투자하는 거죠. 중장기로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지금 오늘은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궁경부암과 폐암 이런 부분이 지금은 이 파이프라인이 없죠. HLB 파이프라인이 없지만 이런 게 이제 또 파이프라인으로 딱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이죠. 열심히 항서제약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 잘했구나. 알았어. 이제 내가 삼성할게. 가져와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럼 항서제약이 내가 열심히 했던 거왜 가져가는데 이게 아니고 빨리 가져가 주세요. 내가 돈을 많이 썼지만 HLB가 이렇게 해주면 나도 좋다. 캄넬레 주막과 같이 나갈 수 있으니까 세계를 제패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을 보면은 아주 좋죠. 미래는 정말로 밝습니다. 리보세라닙의 미래는 정말로 밝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당장의 지금 주가 흐름은 뭐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별로 안 좋죠. 별로 안 좋지만 단기적으로 좀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때가 되면 또 이렇게 올라서겠죠. 자, 그리고 하반기 정도 되면 이제 FDA 승인 신청 들어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는 그런 시점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리보세라닙은 지금 이제 가장 권위 있는 아스코 에스모 이런 암학회를 하면은 리보세라닙은 아주 많은 그런 발표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16건이나 발표를 합니다. 그만큼 이 암학회에서 관심이 많은 그런
약물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여기 나오죠. 자, 지금 이제 29일부터 또 31일까지 이제 실제로 진행되죠. 오늘은 초록이 먼저 공개가 된 상황이고, 자, 이 부분, 또이 시간이 되면은 또 모멘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16건이 발표가 되고, 의미 있는 데이터 나왔죠. 먼저 자궁경부암 보면은, 캄렐리주마과 병용이죠. 임상 이상 결과하고, 임상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상 쭉 하고 나서 좋게 나오면 또몇년 있다가 자궁경부암 또 우리가 이제 삼상하겠다. 니는 중국에 또 신청했죠. 항서제약은 또 신청하고, 거기에서 또 승인 받으면, 아무튼 신청할 때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FDA 쪽으로 HLB는 신청하면 되죠. 자, 45명에 대한 결과 2명 완전 간에 나왔죠. 자, 완전 간에가 아주 잘 나오는 약이 이 리보세라닙입니다. 자, 객관적 반응률 OR이 59.6%, 질병 통제율이 88.1%, 아주 탁월한 효과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리고 완전 간에도 지금 나왔는데, 위암 지금 글로벌 3상 단독에서도 보고가 됐고, 뇌종양, 혈액암, 대장암, 간세포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 계속 완전 간애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 리보세라닙이 이 항암제로서는 그 위상이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정말 약효가 좋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PD-L1의 양성 환자뿐만 아니고 음성 환자에서도 객관적 반응률이 50%로 면역 과민 억제제 반응률이 저조한 환자에서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면서 리보세라닙이 면역 과민 억제제의 최적의 파트너임을 증명을 했죠. 자, 이제 그러니까 캄렐리주마브은 리보세라닙을 만나서 빛을 발하는 약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이 키트루다나 옵디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보세라닙과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이제 FDA 승인 신청하고 승인 결과 나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항암 약물들 있죠. 그 약물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약물들로 이제 딱 우뚝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16건이나 발표죠. 16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그리고 이제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임상 결과도 잘 나왔죠. 이것도 이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마 병용이고 임상 이상입니다. 환자 수는 17명으로 좀 적지만 OR이 76.5 아주 잘 나고 질병 통제율 100% 완전 탁월하게 나왔죠. 확장성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무궁무진하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웬만한 모든 암종에 다 지금 이제 깔아놨죠. 임상을 다 깔아놓고 데이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항서제약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 나오는 거 보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정말로 좋죠. 데이터들이. 자, 이런 상황이고, 중국에서는 판매가 잘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양인하고 동양인하고 차이가 없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에서 계속 이제 잘 되고 승인받고 하면은 FDA 전 세계에서 승인이 안될 이유가 없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이제 이런 상황이고, 자, 그리고 1차 항암 치료 실패한 연조지 6종에 대한 임상 이상 결과도 OR 18.7로 DCR 87.5%로 매우 의미 있는 결과가 발표가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TAC와 병용요법. 자, 이런 부분도 과거에 했던 부분 아주 뭐잘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데이터죠. 그리고 지금 이 국제학회에서 한 항암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임상 결과가 발표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례적이죠. 이렇게 많이 발표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만큼 위상이 높구나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죠. 다양한 적응증에 대해서 효능이 입증되고 있는 만큼 상업화 방향을 확장하는 데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리보세라닙에 대한 믿음은 더 강력하게 좀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데이터가 오늘 나왔죠.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조금 안 좋지만, 뭐, 관계없죠. 중장기로 본다면 이 리보세라닙이 정말로 좋은 약이구나. 이런 부분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 확인하고 계속 진행을 하면 되죠. 그리고 FDA 승인 신청한 날을 좀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다. 중장기로 보면은 그렇게 보고 가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의 어떤 모멘텀이 지금 당장은 나오기가 좀 힘들죠. FDA 승인 신청 그리고 일본 애로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나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하반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다 몰려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겠죠. 이 유상증자 이슈가 다 마무리되고 그런 분위기가 전개되고, 또 이번에 이제 신주의소권 거래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주가 나오는 6월 19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신주의소권 거래가 상당히 이제 이렇게 거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플러스 2만 원이 붙어 있다. 2만 얼마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내일이면 이제 끝이 나죠. 24,700원 정도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보면. 자,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장에 이렇게 많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뭐, 그건 그때 가봐야 됩니다. 그때 가봐야 되는 상황이고. 아무튼, 뭐, 그때쯤 되면은 이제 이 FDA 승인 신청이 바로 이제 코앞에 있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그런 시기가 되는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이벤트들 쭉 이제 다 진행되면 이런 상황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이제 뭐 빛을 볼 일만 남았죠. 빛을 볼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반기를 준비하는 거죠. 하반기가 되고 나면, 자, 그 다음에 FDA 승인 신청하고 교모세포종 데이터 나오고, 뭐, 이 아필리아 신청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네오레바 설립 2차,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갈 겁니다. 아마도 FDA 승인 신청하고 이제 승인이 나면은, 이제 메나 지역 판매, 네오레바 설립 이런 부분들, 다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해야 되고, 캐나다 부분 또 이제 돌아가고, 그런 준비가 상당히 이제 다이나믹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약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가치만 바라봐도 되죠. 그 가치만 바라봐도 지금 뭐 이런 수준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반환, 이런 부분 때문에 덩달아서 그냥 하락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지금 이 제약바이오 투자를 할 때는 가장 믿을 만한 뭔가가 있는가, 이게 성공한 게 실패한 게 이런 부분을 다 보고 봤을 때 지금 HLB만큼 그래도 단단한 정말 검증된 이런 약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보면 되겠죠.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뭐, 좀 하락을 하고, 바닥을 좀 다지겠죠. 바닥을 좀 다지고, 2차 가격 형성이 되고 하면은, 또 이제 올라서겠죠. 지금 이제 10만원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지금 상당히, 여기서 이제 더 내려온다 그러면 저가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내려올 이유가 없죠. 오늘 돌발적인 뭐 이런 악재를 이용해서 이제 지금 매도를 한 상황인데 지금 이 정도까지 끌려 내려올 이유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장기로,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 리보세라닙의 이런 믿음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신감을 더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자신감을 더 고취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주가 내려오니까 조금 더 크게 내려가자. 그렇게 그냥 차라리 그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이왕 그러면 한번 더 눌러봐. 더 눌러봐. 그럼 더 내려와서 좀 유증 한번 좀 싸게 받아보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돼.
근데 더 내려오기도 쉽지 않겠죠. 내려오면 아마 매수하려는 세력들이 상당히 눈에 불을 켜고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술 반환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은 사실 HLB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HLB 쪽으로 사실은 뭐 집중이 될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약이 워낙에 완벽한 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에스마 수거에서 패스 논문 선정받은 것 중에 리젝된 상황이었고 지금 중국에서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